네, 누구니? 나는 소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람에게 난 믿는다. 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지. 뭐라 믿어? 사람들이 가져야만 한다고 믿죠. 권리를. 근데 어떤 권리? 선택과 형용사용법이죠. 선택과 권리죠. 와, 또 나왔네. 이제 뭘 선택과 권리? 그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죠. 네. 그러나 나는 생각하죠. 여기 뭐가 생각됐다고요? 대생각됐고요. 또 웨어링어 유니폼 계속 같은 패턴이죠. 동명사 주어고 단수. 그러나 나는 생각하지. 뭐라고 생각해? 교복을 입는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죠. 학생들에게. 헬프 또 나왔죠? 근데 지겨워서 얘기 안 할게요. 그건 도와주는데 뭐 하는 걸 도와줘? 만드는 걸 도와줘. 우리가 뭘 만드는 걸 도와줘? 그룹정신. 그룹정신 뭐라고 할까? 공동체 정신 만드는 걸 도와주는 거죠. 바이아인즈가 뭡니까? 뭔가 함으로써죠.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우린 느끼죠. 대종도 역시 또 빠졌지. 뭘 빠졌어? 뭘 느껴? 우리가 네 클로저 타인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죠. 클로 더 가까운 타인. 유대와 연대를 갖다고 믿는 거죠. 서로서로에게. 그치? 보통 둘일 때는 2차도와 서로서로인데 셋 이상일 때는 원한어도죠. 이 센스 여기 나오는구나. 네.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대디아처럼 보인다. 뭘 모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같은 배에 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치? 네. 이 문제 자체가 문장 자체가 중요하게 다를 거예요. 네. 그치? 네, 다시 확인하면 what 또 나왔고 ing 동명 또 나왔고 help 동사 또 나왔고 by ing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네, it seems 대표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에 그 다음 봅시다. 해볼까? 나의 의견은 유사하죠. 뭐랑 유사해? 아람과 유사한 게 아니라 아람의 의견과 유사하죠. 나는 생각하죠. 대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뭐함으로써? 입음으로써. 와, 지겹도록 많이 나오네. 뭘 입음으로써? 우리가 고른 것을 입음으로써. 맛은 두 가지인데요. 뭐뭐한 것이라고 하면 관계대명사고요. 무엇이라고 하면 뭐야? 의문사야. 이때 뭐뭐한 것이니까 뭐라고 봐야 돼? 관계대명사로 봐야 되겠지. 그치? 우리가 선택한 것을 입음으로써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믿죠? 뭐라고 믿냐면 There is there란 주어 어디가 있어? 뒤에 가 있죠. 얘가 주어지. 꾸며주는 거고요. 그 There is there란 있다죠. 난 믿죠? 뭐가 있어? 많은 것이 있다고 믿죠. 뭘? 배울.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나서 ing 주어. 네, 여기까지 주어. 네, 동명사 주어죠. 네, 갔는데 뭘 갖는 것? 패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히 그것들 중에 하나죠. 여기서 됨이 뭐니? 많은 방식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써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모든 우리의 시간을. 단지 어디에? 학업에. 관심인데 어디에서의 관심? 패션에서의 관심. 네, 에스웰에서의 뜻이 뭡니까? 음모뿐만 아니라고 평행구조 걸려야 되거든요. 인명사니까 인명사 이렇게 나왔어요. 네, 관심 어디에서의 관심? 패션에서의 관심. 뭐뿐만 아니라 학업뿐만 아니라 패션에서의 관심이 또 헬프 또 나왔네. 도와주는데 우리가 뭐하는 걸 도와줘? 잘하는 걸 도와주죠. 빼도 상관없죠. 그치? 네. 자, 아람스 조심하고 왓 또 나왔고 데어리스 데어라 표현 투명사를 꾸며주는 거 ing 주어 그다음에 평행구조, 에스웰에서 평행구조. 네, 다음에 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해볼까요? 나는 다른 관점을 갖죠. 웨어링부터 여기까지 주어지? 뭐하는 게? 학교 유니폼을 입는 것이 도와주죠. 우리가 뭐하는 걸 도와줘? 행동하는 걸 도와주죠. 헬프 떠났습니다. 뭐하는 게 모처럼 행동해? 덩어리 모처럼 학생처럼 행동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것을 상기시키는데 우리에게 대디아를 상기시키죠. 뭘 상기시켜? 우리가 학생이라는 걸 상기시키는 거죠. 사역동사 make. 네, 그것을 만들 텐데 우리가 뭐하게 만들 거야? 생각하게 만들겠지. 뭐에 대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만드는 거죠. 사역동사 목적 다음에 동사원형 전치사 다음에 왓절 왓. 네, 다음에 besides s부터죠. s부터 이제 게다가 s 안 붙으면 옆에야. 게다가 부모들은 뭐 할 수 있어? 돈을 절약할 수 있죠. 돈 need to 엄마 할 필요가 없죠. 돈에 붙으랑 같듯이 걔는 뭐 할 필요가 없냐면 spend는 spend 다음에 시간 돈 다음에 뭐 나온다? ing 나오죠. 그는 뭐 할 필요가 없냐면 네, 돈에 붙으랑 같듯이고요. 뭐 할 필요 없어?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죠. 뭐 하는데? 새로운 옷을 사는데. 뭘 위해? 우리를 위해. 그죠?
ing 주어 help 동사 in remind that make 사역 동사 watch or don't have besides don't have to don't need to spend 시간 don't ing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it's over 끝났다 우린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있어 정말로 히티드는 뒤에 있는 디베이트를 꾸며주죠 이래서 이거 뭐라고 해 과거 네, 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뜨거운 토론을 가졌죠 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린 도달하진 않았지 뭐에 합의점 동의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listening to one or the opinion 여기까지 오죠 네, help도 나왔고 이렇게 그러나 듣는 것 서로서로의 의견을 듣는 것이 도왔는데 우리가 뭐하는 걸 도왔어? 이해하는 걸 도왔죠 주제를 더 잘 감사한다 뭐에 감사해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나왔지 공유한 것에 감사한다 너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치? 없지 이제 네.